수아미로 존경받으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수아미 베다 바라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의 저서 중에 하타요가 철학 입문서인 필로소피 오브 하타요가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쿤달리니 요가에서는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의식의 더 높은 중심으로 축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에너지를 더 높은 의식의 중심에 저장할 수 있게 되면 그 전에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장의 중심이 열리면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외부로 표출하는 감정들의 주인이 되지요. 또한 목 부위의 중심이 열리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과 노래의 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썹 사이에 있는 차크라가 열리면 모든 통찰력과 직관적인 부분의 주인이 되지요. 하지만 쿤달리니 요가를 수행하면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쿤달리니 요가를 행하는 요가 수행자가 바로 내 눈앞에 앉아있는다고 해도 그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내면에서 흐르는 특수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쿤달리니 요가는 좀 더 미세한 내면의 에너지의 흐름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타 요가는 이처럼 쿤달리니 요가를 통해서 내면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준비 단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문 근육 잠그기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당기고 그리고 푸는 것을 반복할 경우 그건 단지 근육만의 움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문 근육만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반다의 효과를 기대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와미지, 저는 물라반다를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반다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항문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반복하는 아슈비니 무드라를 행할 때 그 흐름이 일곱 번째 차크라인 머리 꼭대기 그리고 그 너머의 대우주로 향하는 힘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반다와 무드라의 효과입니다.